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도 조심스러워요. 혹시 사기꾼 무당이라고 하죠? 네. 네, 무당 사기꾼. 네, 혹시 그런 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없어요. 일반 사람들 중에 네. 사주 자체가 세서 기운이 세서 네. 그냥 니는 점을 봐라. 나는 네. 한기로 듣는다. 니가 네. 얼마나 잘 보냐. 이런 사람들 있어, 걔 중에. 그런 사람들이나 뭐 점을 보면 네. 뭐 물론 점을 많이 받고 안 받고 그 차이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많이 봤어도 당할 사람은 당해요. 말 그대로 우리도 사람이고 네. 자기 인연을 따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가 일이 얽히고 네. 꼬이고 그럴 것 같으면 뭐 신을 모시는 무당을 만났다 하더라도 네. 일이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사기를 당한다. 구슬 했는데 사기를 당한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대놓고 그 무당이 사기를 친 거야. 대충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손님들이 봤을 땐 구별을 못 하겠죠. 몇 가지만 맞아도 무당이 말만 잘해도 혹하거든. 아무리 진짜 진실되게 점을 봐도요. 네. 이게 화술이라고 하죠. 네. 화법이. 네. 야, 이건 구나이면 안 된다. 네. 내 죽을 것,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네.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말 믿겠어요? 구단하면 큰일 난다. 아... 구단해서 큰일 나는 거 없어. 굿도 있잖아요. 네. 정확한 명분을 잡고 목적을 네. 가지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점은 똑같이 봤잖아요. 법당에 계시는 할아버지 뭐 선수님들이 알아서 봐주셨겠지만 똑같은 점사는 했는데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것 뿐인 거잖아요. 네. 점사를 들어도 본인이 뭘 물으러 왔으며 네. 내 문제점이 뭐며 네.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점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 게 정말 네.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네. 지나치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의 점사비의 값어치가 수박과도 바꾼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님 중에 물론 처음에는 점을 보러 오셨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가 구술하셔서 지금 네. 운이 막힌 거를 조금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은 운이 있는 거를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확 넘어지고 그러니까 네. 0.1초 만에 팍 자빠지고 네.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네. 그렇게라도 방편을 했어요. 네. 물론 이게 큰 홍수가 터졌는데 우리 집 앞만 막는다 해가지고 막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네. 비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듯이 네. 그래서 이분이 고맙다면서 수박 한 덩이를 들고 30분 거리를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제가 할 일이라서 점사비를 받고 네. 손님 상담을 해드리곤 하는 거지만 네. 막말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잊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간간이 그 뒤로 이제 한 번씩 그래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가 오고 안부 인사도 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대답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기꾼. 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합시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있어요. 네. 이야기는 요만한데 이만큼 부풀려서 하는 사람. 네. 하는 사람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돈 안 바꿔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을 뭐 할아버지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분은 내가 인간적인 마음도 많이 섞였겠죠. 네. 구슬해서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고 수술을 해서 암덩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그냥 엄마 손 약손인 것처럼 만져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해준 거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항목도 있으면 B라는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무당들이 다 사기를 친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근데 일반 사람이 가서 네. 굳이 꼭 구별을 해야겠다. 네. 근데 그런 마음 자체를 먹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법당에. 어쨌든 네. 내가 인연 잡고 그 법당에 점을 보러 갔으면 그 사람이 과장되게 얘기를 하든 그 네. 보살님이나 무당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내 진심을 다해서 질문을 하고 네.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네.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라면 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해결책이 나왔다. 네.
그러면 싼 데를 가겠어요, 나는. 아, 제일 명쾌한 대답이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또 대도 안 하게, 너무 막 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은 안 되죠, 또. 그렇죠. 비슷한 선에서 내가 치료를 하는 방법을 이제 뭐 치료 비용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난 이만큼은 쓰고 내가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